진짜 짜증이 나는데. 아, 노래 좋습니다. 예. 아니, 우리 신재동 악단장님께서도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 최석준 씨의 꽃. 그것도 몇 개 있죠? 네.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럼 제 시트곡이 좀 꽤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만난 여러분께 특별히 이 노래 선사하고 싶어요. 뭐 꽃보다 아름다운 너, 뭐 99점 신토벌이 이렇게 세게 한번 해볼까요? 되나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너, 99.9 신토! 그리고 슈라스! 박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최고 가수라는 아니, 아니,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전에 저는 무명가 추상으로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트컵이나 카바레 가면은 말이죠. 이 가끔 가다가 바카스라든지 담배라도 몇 포를 갖다 주면은 제대로 반전을 해줍니다. 근데 엉뚱한 게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 헷갈리는 거예요. 폼나게 사는 것인지. 아니, 우리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한 것이 맞죠. 가수가 이걸 벼락 들어오네. 가수를 현찰해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번 제대로 99.9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99.9가 아니고, 예. 이거 뭐, 폼나게 나온 것 같았어요. 폼나게 살 거야. 아니요, 폼나게 원래 처음에 했는데 또 나오니까 이상한 거야, 이거. 그니까 꽃보다 99.9 신드버리로 갑시다. 박수! 역시 꽃보다 다시 가자, 그럼. 아니, 그건 안 되고. 99.9로 하자. 폼나게 살 거야부터 할게요. 폼나게 살 거야. 어, 좋아. 지금 처음에 한 게 꽃보다 아름다운 노란. 꽃보다 아름다운 노가. 꽃보다 아름다운 노, 폼나게 살 거야. 신토불이. 신토불이 그렇게 하자고. 근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형님 그러거든요. 지금 형님 하신 게 처음에 한 게 꽃보다 아름다운 노라니까. 그렇지, 너였어요. 그 다음 폼나게 살 거였는데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 폼나게 내 오프닝 됐기 때문에 또 두 번 할까 봐서 다. 아, 괜찮아요. 한잔 하셨네요, 오늘. 저게 뭔 얘기 그래. 자, 폼나게 살 게 없다 갈게요. 폼나게 없어. 잠깐, 폼나게 그 다음 뭐예요? 안 가르쳐도 안 가르쳐. 아니, 한번 차고 나와보세요. 반장님께서 술 한잔 하신 것 같아. 아니, 무슨 술을 어디서 여기서 한잔 무슨 맛이에요? 자, 기타 솔로부터. 폼나게 살 거야. 폼나게. 추워서 그래. 템포. 시키 자 1, 2, 3, 4 살아도 내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조유령 국청장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